웃기지 마. 김은영. 아, 오케이. 유튜브 아기광영 여러분 하이요. 대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진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이 안 되는 표본에 그런 걸 발견을 했어요, 제가. 뭐겠습니까? 예? 할 줄 아는 거, 대머리. 하하, 이거. 승률이 55.5%. 지난번에 미르신지드 너프한다고 뭐 몇 가지 패치를 했었는데 압도적이죠? 전체 챔피언 중에 승률이 1위인데 2등도 53% 넘는 애가 있나? 없었던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장인 계열 챔프라 픽률이 좀 낮아요. 플레이 방식을 좀 아는 사람들이 꿀을 빤다는 건데, 제가 뭐 대머리 전문가니까. 아무튼 엄청난 꿀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에메랄드 플러스 티어고, MMR로 치면 한 3200점 넘어가면 이제 마스터 상위권 금화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챌린저권이 이제 시즌 중후반 기준으로 3500이 넘어요. 그쪽 구간에선 솔직히 안 먹혀요. 제가 뭐 초비 선수랑도 해보고, 뭐 루키 선수랑도 해보고, 유명한 프로들이랑 해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지르나 뭐 카사딘 같은 거 해서 같이 성장해버리면 게임이 진짜 너무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일반인이잖아. 대부분의 티어, 그러니까 절대 다시 99% 구간이 넘는 게임에서 미드신지드는 꿀이에요. 상대가 이제 압도적으로 괴롭히지 못했을 때 엄청난 꿀을 빨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미드신지드를 좀 하면서 자, 보겠습니다. 갈만하지 않나? 뭐를 얘부터 더 빠져주고. 아, 스타트가 좋은데? 타워에 넘기는 식으로 킬각을 좀 보면 좋긴 한데. 이게 타워 시간 미니언이랑 계산해가지고 딱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아, 너무 아쉽고. 리신 저기있죠? 가면 완전 각인데 이거? 와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막 엄청 터지고. 서 앞에 걸리는 것부터. 아, 그래도 이득, 그래도 이득. 틸드 뺐다, 틸드 뺐다. 일단 신발부터 스타트를 하고. 자, 또 밑으로. 이게 근데 사실 계속 로밍 위주로 플레이해서 전투를 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위치가 키고 끈끈이부터. 뭐야, 가드? 아, 딜 되나 이거? 아, 몰라, 일단 쳐봐. 약해. 너무 약해. 근데 이게 보시면 무한으로 풀죠? 로빙만 할라인더? 아, CC가 좀 있으니까 헤르메스로 가주는 걸로 하자. 걸고 싶긴 한데 되나? 근데 엄청 센데 우리 지금. 걸어볼게요. 리신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몰아맞네요. 보시면 계속 이제 합류 교전 참여 위주로만 게임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풀면은 승률이 안 나올 수가 없어. 보시면 CC가 너무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전멸 안 써지고. 흥근이고. 아, 그리고 무조건 라일라이를 먼저 가셔야 돼요, 님들. 이게 돼? 오. 걸고 싶은데? 야이.
아, 바드 먼저 볼걸 그랬나? 아니, 스펙? 어? 오! 예스! 잡아주고. 합이. 아, 궁 돌긴 하는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보내줘, 보내줘. 라일라이 나왔고요. 어, 그래도. 어, 결과값이 좋은데? 어디가? 어디가? 이 귀요미 녀석? 바로? 아, 까비. 조금 더 나왔으면. 끈끈이 걸면 뭐 안 되긴 해요. 방어도 안. 아! 각도가. 아, 각도가 좀 안 좋았다. 아, 끈끈이 쪽에 넘겼어야 되는데. 궁 켜야겠는데, 이거? 어, 연계는 좋았는데 칼이 터졌다. 되는 데까지만. 이거 마무리가 타워 안 들어가나? 그렇지. 타워 들어갔고. 바, 아, 빼. 아, 이거 못 막아요, 이거. 이거 못 막아. 욕심부리면 안 돼, 이거. 욕심부리지 마. 일단 받고, 전령은 줘야 될 것 같아. 하자고? 아, 나 무조건 가야 되는데. 야, 유틸성이 좋고 유체화도 들어서 이속템보다는 체력템 샀어요, 일단은. 아, 스펠은 일단 점화. 칼리 오래 살긴 했는데. 맡기고 미드 가자. 이거 2차 못 밀게. 자르잖아. 아, 애매해. 봐주는 게 나을까? 랜턴 위에 있긴 한데. 에코가 싸움 걸면. 어, 잘랄만 하죠? 아, 이거 너무 구도 시작 너무 좋은데? 이기는 구도인데, 이거? 완전? 오래 싸우기만 할게요. 제가 켜주고. 아, 길게 하고 싶은데 타워 있어가지고. 까비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래, 만들어갔어. 어, 뭐야, 리신 거는 거야? 그럼 뒤텔. 랭턴. 뒤부터 보는 게 나은데. 까비, 아, 빨리 넘겨줄 거야. 어, 구도 좋아. 그렇지. 안 되거든. 어? 일단 쳐서 불러서 건다는 마인드도 괜찮긴 한데. 칼리스타거든요, 우리? 리신부터. 그렇지. 어, 강타 이긴 거 나이스고. 일로와. 어디 가요. 배리어도 있어요. 신지드 진짜 개사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로밍으로 잘 풀리면 진짜 안 죽어. 맛있다. 아, 아, 진짜 미드로 전향할까 싶다가도 또, 근데 또 막 800점, 900점 되고 이러면 미드 잘 안 돼가지고. 아, 진짜. 하늘은 왜 미드 신지들을 낳고 카사딘 아지르 탈리아를 낳았는가. 뒤부터? 힐도 있긴 해. 힐 주고. 칼리스타 거리. 되죠? 쳐봐, 죽나. 여기까지?
되고요. 엔딩이죠. 지지.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말 안 되는 표본. 어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감사합니다. 당당하네요. 아 우상향 그래프 묻혔다. 알아? 전적 똥내 나는 건 좀 편집 알죠? 좋다. 이긴 것만 올렸어요.